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복음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바로선 거룩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개선은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사랑의 교회가 함께합니다. 크리스천 인재 양성을 통해 아프리카 복음화를 꿈꾸고 있는 CTS가 UAUT에 이어 루완다 ICCC대학 교육관에서도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천지 청도 성지화 작업을 막기 위한 한국교회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단 예방센터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과 정기총회 안건 상정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CTS 뉴스입니다. 크리스천 인재 양성을 통해 아프리카 복음화를 꿈꾸고 있는 CTS가 탄자니아 아프리카 연합대학교 UAUT에 이어 르완다에서도 귀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르완다 ICCC 대학 교육관 헌당 예배 소식인데요. 르완다 키갈리에서 장현상 기자가 전합니다. 르완다 키갈리에 위치한 한 대학에 흥겨운 찬양 소리가 이어집니다. 바로 르완다 ICCC 대학 교육관 헌당 예배 현장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전문 교육 시설이 세워지자 마을 주민들은 물론 르완다 정부와 교육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쁨과 감사를 전합니다. 이번에 완공된 르완다 ICCC 대학 교육관은 5개의 강의실과 전문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교육에 관한 각별한 관심과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르완다에서 ICCC 대학은 지역 아이들을 보살피는 무료 유치원을 함께 운영하며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국가적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And now we have hope that this center will help us for education of our children. Especially in the childhood. So we hope this center will help very much to care for our young children, to educate them, and to see them growing very well. 척박한 지형으로 인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르완다의 상황 속 이번 ICCC 대학 교육관 완공은 국가의 미래를 열어갈 기독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ICCC 대학 부지 구입부터 건축은 물론 대학 운영에 전방위 지원을 이어온 CTS는 이번 헌당 예배를 통해 르완다를 넘어 아프리카 전 대륙을 복음화할 교육 선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르완다의 미래도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교육관 헌당을 통해서 르완다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 양성에 동참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르완다를 넘어서 아프리카 대륙에 탁월한 인재들이 양성되기를 기대합니다. CGS도 르완다 ICC 대학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르완다 ICCC 대학은 이번 교육관 헌당을 계기로 르완다의 아동 교육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 유아 교육과 신설과 전문 아동 교사 양성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르완다 키갈리에서 CTS 장현상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결의한 신천지가 이만희 교주 출생지인 경북 청도 일대의 성지화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한국교회의 노력도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청도 인근 예방센터 건립을 위해 모금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합동총회가 9월 정기총회에서도 청도 신천지 성지화 문제를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신천지의 청도 성지화를 막으려는 한국교회 움직임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대구동노회는 현리마을에 세워질 이단 예방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헌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통합총회 소속 각 노회에 현리마을 이단 예방센터 필요성을 알리는 요청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역인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예장통합총회 이단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대구 지역에서 2024 한일연합 이단사이비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 일정 가운데 청도 현리마을을 답사하며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 성지화 작업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위원들을 협조해서 같이 지금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고 특별히 올해 한일 세미나를 여기 잡은 이유가 신천지 문제를 함께 공감하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청도 신천지 성지화 문제는 오는 9월에 있을 정기총회 안건으로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예장통합총회 대구 동로의 현리마을 이단 예방센터 건축위원회는 109회 총회 이단대책위원회 보고 시 현리마을 문제를 적극 홍보해달라는 건 등의 안건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장합동총회 경청노회도 신천지 이단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청도 이만희 고향 신천지 성지화 대책이란 제목의 안건을 정기총회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청도 성지화 작업을 막으려는 한국교회 움직임이 지역교회 연합을 넘어 전국교회 움직임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오는 9일 남서울교회에서 한국장로교회 날 대회를 엽니다. 장로교회 날은 장로교단의 연합과 일치를 다짐하고 시대적 사명을 되새기는 자리로 올해 16회째를 맞았습니다. 많은 부분이 사실상 훼손 내지는 퇴보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 장로교회 날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장로교회 이 신앙과 우리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또 초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장총은 이번 대회의 주제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장로교회로 정했으며 기념예배를 시작으로 성찬식과 부흥기도회, 자랑스러운 장로교 인상 시상식, 비전 선언문 등을 진행합니다. 예배 설교는 연동교회 이성희 원로 목사가 전합니다. 같은 날 오전에는 장로교 헌법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미래 포럼이 진행합니다. 포럼에는 이재국 박사, 이성호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앙총회가 제77차 교역자 학예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자를 주제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수련회에는 전국에서 목회자 약 600명이 참여했습니다. 수련회 첫날 개회 예배에서 영적 권위를 회복하라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 예장중앙 이영희 총회장은 말씀 중심의 바른 신앙으로 영적 권위를 회복해 오늘날 하나님의 덕을 잘 대원하는 목회자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1호만 선교회 김영준 목사와 장로회 신학대학교 정재후 박사 등이 참여해 목회 사경회와 주제 강의, 노회별 코이노니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킹덤북스가 제4회 킹덤북스 성경강해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오는 15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하는 콘퍼런스에서는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 장성길 박사와 한동대 교목 이재현 박사, 호서대 이승현 박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킹덤북스 윤상문 대표는 성경신학 분야에 뛰어난 국내외 학자를 초빙해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경 말씀에 더 천착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산 증인으로 세우고자 한다고 콘퍼런스 취지를 밝혔습니다. 제4회 킹덤북스 성경강해 콘퍼런스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굿피플이 대규모 홍수로 큰 피해를 본 케냐 나쿠루와 나이로비 이재민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굿피플은 나쿠루 지역 이재민들에게 긴급 구호 키트를 전달하는 한편 나이로비 이재민들에게는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고 식량 키트를 선물했습니다.
대한성공회가 제34차 전국의회를 열고 박동신 부산교구장을 새 의장 주교로 선출했습니다. 박신임 의장 주교는 성공회대학교 이사와 기독교서회 이사, 부산교구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신임 의장 주교는 앞으로 2년 동안 대한성공회를 이끌 예정입니다. 미국 기독교대학 입학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국제조직 기독교대학협의회에 따르면 미국 기독대학의 평균 입학자 수는 2022년 1,850명으로 2015년 이후 계속해서 줄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외신은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많은 기독대학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제109회 총회 준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제109회 총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에는 차기 총회를 이끌 김종혁 부총회장과 울산노회 예동열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김종혁 부총회장은 교회의 거룩성과 공교회성을 공고히 하는 일의 방향성을 잡겠다면서 무엇보다 돈 문제로부터 깨끗한 총회장이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연합대학 UAUT 바라카홀 헌당 예배와 기공식이 진행됐는데요. 아프리카 인재 양성을 돕기 위해 함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황시은 기자가 전합니다. 탄자니아 최대 도시 다르에스살람에 위치한 UAUT는 2012년 한국 선교계가 설립한 유일한 기독교 대학입니다. 재정난과 인력난으로 건축이 중단된 UAUT를 위해 한일중앙교회 유재덕, 김영숙 장로 부부가 탄자니아 아프리카연합대학 UAUT 오픈채플 건축기금으로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대한민국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학교를 세우고 교육에 이바지한 것이 가장 큰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탄자니아 학원 선교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늘중앙교회 유영환 목사는 오픈채플 건축이 아프리카 선교에 큰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유재덕 장로님 해외 선교 건축 헌금 1억을 해주셨어요. 탄자니아 아프리카 연합대학교 오픈채플 너무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건축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편 CTS는 지난해 5월 경영 악화로 공사가 중단돼 2018년부터 방치돼 있던 UAUT를 인수해 새롭게 공사하며 아프리카를 향한 교육 선교에 힘쓰고 있으며 최근 UAUT를 방문해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고 기공식을 진행했습니다. 귀한 섬김들로 다시 세워지는 UAUT가 기독교 대학으로서 더욱 많은 아프리카 리더자들을 양성해 나가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황시은입니다. 영월군 기독교연합회가 1일부터 나흘간 2024 영월군 연합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의 이를 부흥케 하옵소서란 주제로 열린 성회 첫날, 영월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안봉엽 목사는 성회 기간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은혜받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는 이번 집회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여 신앙을 하나님 중심에서 심령이 부흥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나흘간 진행된 성회에는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 염광교회 황성은 목사, 주안장로교회 주승중 목사, 천안중앙교회 신문수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암 독천교회는 이진구 목사 위임과 명예관사 추대 그리고 권사 은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가 속한 예장합동 목포제일노회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함께한 예배에선 위임국장인 마량중앙교회 김희근 목사의 인도로 위임식을 진행하고 이진구 목사를 독천교회 목사로 공포했습니다. 이진구 목사는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시켜주신 선배 목회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독천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을 해방과 진실함으로 실천해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습니다. 더불어 이진구 목사의 인도로 이어진 예식에서는 3명의 성도를 명예권사로 추대하고 3명의 권사 은퇴식도 진행했습니다.
1909년 미국 포사이트 의료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여수 애양병원은 찾아가는 통합진료와 브룬디 합창단 공연을 열었습니다. 섬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찾아가는 통합진료에서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등 의료진과 봉사팀이 백야도를 찾아 진료와 영양수액 놔드리기, 상비약 제공 등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브룬디 찬양선교단이 여수 애양병원을 찾아 여수의 기독교 역사와 손양원 목사의 신앙을 돌아보고 환우들과 방문객들에게 찬양으로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CBMC 사단법인 한국기독실험인회 전남동부연합회는 순천 천부교회에서 VIP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인삼말에서 문태석 연합회장은 일터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로 세워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일터의 변화를 일으키고 힐링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침 편지 문화재단 이사장 고도원 작가가 강사로 나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전남동부연합회는 실업인과 전문인들의 복음화를 위해 설립됐습니다. 해남세순교회가 김대윤 담임목사 위임과 박영재 원로목사 추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는 용당중앙교회 임종술 목사가 성장하는 교회란 제목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으로 하나 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세순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이어진 예식을 통해 해남세순교회 담임으로 위임받은 김대윤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며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힘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력 있는 세순교회가 되도록 전심을 다하겠다고 인사했습니다. 또 세 번째 순서로 원로목사 추대식을 진행해 2003년부터 20년 동안 해남 세순교회를 섬긴 박영재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며 축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 소식을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장로회 신학대가 총신대에 1907년부터 1959년 학적부 사본을 전달했다는데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학적부 사본 기증으로 총신대는 비어있던 역사의 조각을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관련 기사가 이어지면서 1901년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 세운 평양신학교의 뿌리를 둔 두 신학대 중 장신대가 학적부를 갖게 된 계기 궁금해졌습니다. 네, 그러면 학적부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네, 1945년 광복 이후 예수교 장로회는 남산에 신학교를 세웠고 이 학교가 1959년까지 이어집니다. 그해 장로회는 대분열을 하고 지금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합동총회가 태동하게 되는데요. 네. 이 남산에 있던 신학교도 둘로 나뉘어 통합은 서울 동대문에, 합동은 용산에 임시교사를 마련했습니다. 이 교단 분열은 통합과 합동 모두에게 큰 혼란이었는데요. 남산 신학교의 집기와 서류, 도서관 장서 등은 용산으로 옮겨졌고 통합 측에는 미국 북남 장로교를 비롯한 각국 선교사가 함께했습니다. 이 분열 초기 누구에게도 학적부가 없었습니다. 두 대학 모두 학적부 찾기 시작했는데 결국 행운이 통합에게 간 것이죠. 네. 아,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고 네. 우리의 역사를 다시 되짚어보는 듯한 네. 느낌이 드는데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네, 이 학적부를 둘러싼 비밀이 우연히 모습을 드러낸 건 박창환 장신대 전 학장이 남긴 미공개 회고록에서였습니다. 여기에 학적부가 통합총회로 오게 된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네. 이 장신대에서 1948년부터 89년까지 강의했던 박 학장은 분열 후 학적부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일이며 학적부를 확보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회고록에 자세히 적어뒀습니다. A4 120쪽 분량의 회고록에는 박 학장이 직접 보고 경험했던 한국교회 비사가 빼곡히 담겨 있는데요. 네. 이 학적부와 관련한 핵심 인물, 이 남산신학교 직원으로 박 학장과 막역한 사이였던 김모 집사였습니다. 이 김 집사는 분열 후 합동총회 신학교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 회고록의 내용입니다.
이 김 집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김 집사는 나와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던 직원이었는데 여러 사정으로 마음은 내가 있는 곳을 동경하면서 몸만 그쪽에 있는 상황이었다. 이 김 집사는 그곳을 떠나고 싶은데 학교 직원들에게 빚을 져 청산해야만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던 모 씨 선거운동을 돕다가 그가 낙선하는 바람에 빚을 졌다는 것이었다. 나는 갚아주겠다고 했다. 그때 월급을 두 곳에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다. 며칠 후 종로 화신백화점 뒤 거상이라는 다방에서 그를 다시 만났고 그는 꼭 필요한 금액이 17만 원이라고 했다. 그러더니 김 집사가 목사님 제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까? 사실 신학교 학적부가 제 집에 보관돼 있습니다. 그걸 드리겠습니다. 네. 한 것이죠. 이 17만 원은 1959년 사랑가마니 가격이 1,305원이었던 걸 고려했을 때 지금 가치로 2,6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쌀의 가치가 지속해서 하락하면서 당시 체감 가치는 더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교단 분열에 이어 신학교마저 두 개로 나뉘다 보니 이처럼 혼란이 극심했습니다. 이 학적부를 집에 보관했던 김 집사처럼 총회와 신학교의 각종 서류를 개인이 갖고 있던 일은 비일비재했다고 하는데요. 이 박 학장은 이를 즉시 학교에 보고했지만 처음엔 구매에 적극적이던 이 학장이 여러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발을 뺐다고 합니다. 네. 이 다시 회고록 내용입니다. 나는 화가 나 단독으로라도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밤중에 옆집 처형댁에서 17만 원을 월 5부이자로 꿨다. 이 김 집사는 돈을 받은 뒤 흰 쪽지 한 장을 내놓으면서 물건이 서울역 화물보관소에 있다고 했다. 이 보관소에서 학적부가 들어있는 고리짝을 찾아 택시에 싣고 순화동 동서댁에다가 놓았다. 한 달 후 그 고리짝을 학교로 운반했고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에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장로회 신학교 학적부가 자기 고장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네. 그럼 박 학장이 고군분투를 통해서 이제 극적으로 장신대가 네. 학적부를 확보하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 학장이 확보한 학적부는 1907년부터 1951년, 1952년부터 59년 등 두 권으로 각각 349쪽과 282쪽 분량입니다. 이 안에는 2,066명의 졸업생 명부가 빼곡히 담겨 있는데요. 네. 학적부를 확보한 시기는 분열 이듬해인 1960년으로 추정됩니다. 관련해 이미국 장신대 명예교수 얘기 들어봤는데 분열 후 혼란스럽던 시기에 어떤 학교도 갖고 있지 못하던 학적부를 우연한 기회로 확보한 건 학교로서는 큰 행운이었다면서 네. 이 학적부 한 집안의 족보와도 같은 것으로 대학의 정통성 세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료인데 자칫 누구도 확보하지 못하고 소실될 뻔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박용규 총신대 명예교수도 두 대학의 학적부 사본 공유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두 대학이 더욱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길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네. 역사 속으로 숨어 있을 뻔한 학적부가 이렇게 세상 속으로 드러나면서 두 교단이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 돕고 교류해서 함께 협력하는 시대를 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우리나라 성경의 뿌리를 알 수 있도록 돕는 책, 구약 촬요입니다. 1899년 대한제국 시기 영국 선교회 존 코프 주교를 중심으로 펴낸 우리나라 최초의 창세기 번역본입니다. 125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이 책이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게 원본의 현대 표기와 천주교 성경 속 성구가 함께 실려 재탄생했습니다. 특히 2500년이 넘는 창세기의 역사부터 구약 촬요가 탄생하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며 지금의 성경이 있기까지 신앙 선조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이 온 민족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며 책을 통해 신앙의 뿌리가 단단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해봤을 법한 질문,
세상과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선한 열매를 맺을까?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기입니다. 저자는 그 해답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는 방법을 모두 7가지로 나눠 제시합니다. 특히 단순하게 말 잘하는 기술을 넘어 성경적인 지혜로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또 각 장마다 수록된 묵상 질문을 함께 살펴보며 평소 말하기 습관을 성찰해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살리는 말을 하길 원하신다며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때에 올바른 말을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고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2%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3.84로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낮은 2.4%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석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6.5%로 여전히 높은 농축수산물 물가가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상습 민원이나 폭행, 협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약 2,800명의 악성 민원인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수백 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상습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가 48%로 가장 많았고, 살해 협박이나 책상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언과 폭행 유형이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 약 2천만 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91만 명으로 처방량은 약 19억 개로 집계됐습니다. 식약처는 전체 환자 수가 2022년과 비교해 45만 명 늘었고 처방량도 2천만 개 이상 증가했지만 1인당 처방량은 오히려 약간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부가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4년 연속 동결했습니다. 교육부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학기와 동일한 1.7%로 학자금 대출 금리를 4년 연속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며 올해 하반기에 약 14만 명의 청년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고령 운전자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점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밤 68세 운전자가 200m를 역주행하다 차량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는 등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에 의한 사고를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고령 운전자의 부주의가 원인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 자격 유지를 둘러싼 논란이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경찰청이 폭주족 불법 행위에 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다음 달 31일까지 폭주족 불법 행위에 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112 신고와 누리소통 매체 분석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배치하는 한편 가용 병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범죄 발생 초기부터 강력히 법규 위반 사항을 단속할 방침입니다. 국가유산청이 일제강점기 당시 해체된 덕수궁 흥덕전의 출입문 위치와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는 발굴 조사를 통해 흥덕전 출입문인 흠사문과 소암문의 위치와 규모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흠사문과 소암문은 각각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밖에도 주변 행각과 어제실, 배수로의 흔적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이상 동기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를 확대 보급합니다. 시는 올해 추가 경정 예산으로 헬프미 관련 예산 12억 원을 확보했다며 지원 대상을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장애인, 여성 등 사회안전약자 5만 명을 확대해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안심이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돼 긴급 상황 시 벨을 누르면 자치구 CCTV 관제센터로 신고가 접수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